FF 판넬은 많은 장점을 가진 우수한 자재이지만 시공 방식과 방법에 따라 그 좋은 품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FF 판넬 벽체를 이어붙일 때 우레탄 폼 본드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한다는 것과 시공 시 주의사항과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테스트용 체류용 쉼터인데요. 30평 주택을 10평으로 축소한 면적에 단독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량철골 구조체를 제작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 경량철골 구조체에 FF 판넬을 시공하면서 여러 방편으로 실험을 거치며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월등한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단점과 치명적인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석 시공과 FM 시공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평 체류형 쉼터의 바닥은 60T FF 판넬로 시공되었고 벽체는 100T FF 판넬이 절반 정도 시공된 장면입니다. 우선 먼저 일반적인 단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재의 무게인데요.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바닥 슬랩으로 사용하는 정품 FF 판넬의 재원은 길이 3000mm에 폭은 600mm입니다. 한 장당 무게는 34kg 안팎이기 때문에 성인 한 명이 혼자 들고 이동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체격이 좋은 분들이야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2인 1조로 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단점은 살구색 XPS 단열재를 사이에 두고 양면에 콘크리트가 10mm씩 성형이 된 정품 FF 판넬은 절단을 하거나 가공 시에 많은 분진과 함께 먼지가 날린다는 겁니다. 실내에서 작업할 때에는 창이나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하고 대형 선풍기와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이 마스크 중에서도 1급 이상의 방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할 정도인데요. 될 수 있으면 오픈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절단과 가공을 하는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모두들 1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품 FF 판넬을 짤 때 사용하는 공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원형톱이나 컷소로 절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다만 콘크리트 절단석이나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라믹 사이딩 절단용 팁소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쉽고 편리하게 자를 때는 컷소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예민한 각도로 가공할 시에는 톱이나 빵카를 사용하는 것이 절단면을 훨씬 더 고르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기밀 작업을 위해 우레탄 폼을 충진해야 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밀한 작업은 단열재 커터 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숙련된 작업자는 컷소로도 원하는 정밀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뻥 뚫린 창문 위에 시공될 정품 FF 판넬인데요. 지붕 경사 각도만큼 가공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부분 쉽게 생각하시거나 간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벽체와 지붕 사이의 단열과 기밀층을 확실히 확보하려면 대략 10mm 안팎의 인위적인 틈을 만들어서 우레탄 폼을 세밀하게 충전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FF 판넬 한 장당 면적이 적다는 것인데요. 가로 3000mm, 세로는 600mm로 1.44제곱미터의 면적입니다. FF 판넬과 비교되는 자재로 예를 들면 샌드위치 판넬 주택과 경량 목구조 주택이 있을 텐데요.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 가로폭은 1000mm이지만 높이는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 또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락이 있는 주택이나 정식 2층 주택이라면 높이가 대략 6m에서 8m 안팎일 텐데요. 단 한 번의 종으로 시공이 가능한데 FF 판넬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경량 목구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층 월의 최상층 탑 플레이트와 2층 바닥 버튼 플레이트를 연결하면 어떤 높이든 월을 세우며 시공할 수가 있는데 FF 판넬은 그렇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FF 판넬이란 자재의 사이즈가 제한되다 보니 시공비,
다시 말해 노모 포지션이 높아진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FF 판넬 자체의 단점이 아니라 판넬 간의 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여러 업체들이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부자재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레탄 폼본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아세만 빌드도 테스트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재료용 심터에 폼본드로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숙련 된 시공자들이 정밀하게 판넬과 판넬 사이에 폼본드를 충진을 했었지만 한 방에 결착시키지 못하고 약간만 움직였을 때는 폼본드의 기능보다 역할이 심각하게 훼손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중이 많이 나가는 자재이다 보니 폼본드를 충진한 후에 판넬과 판넬 사이를 밀착시킬 때 크든 작든 움직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공기구멍이 발생하였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내부에 수성 연질폼을 도포했다거나 FF 판넬 심재와 동일한 물성을 가진 아이소핑크로 내단열을 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FF 판넬 간의 단열층이 훼손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재비와 시공비가 높고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그런 문제점을 전혀 모르시는 건축주분들만 쓸데없는 큰 목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성 연질폼이나 경질 연질폼, 그리고 XPS 아이소핑크로 내단열을 한다는 영상을 몇 편을 보다가 건축 시공이나 단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러한 기가 차고 막히는 시공 장면을 여러 편 보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3편이나 4편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자재나 재료 물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색이 남의 집을 지어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떤 자재나 재료를 어떠한 곳에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떤 물성과 장점, 특성을 가졌는지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를 하고서 시공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폼본드라는 것의 용도와 기능은 자재와 자재 간의 접착이나 부착력을 높일 때 사용하는 물성과 특성을 가졌습니다. 뼈대인 골조가 경량철골이라면 그 철골과 FF 판넬 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자재 중에 어느 곳에 도포하여 사용해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FF 판넬과 판넬 사이에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폼본드라는 것은 부풀어 오르는 팽창력이 약한 물성을 가졌기 때문에 발포 성능이 B3 일반 우레탄 폼보다 월등히 적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폼본드로 단열을 망했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FF 판넬과 판넬 사이에는 우레탄 폼을 충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석 시공법이자 FM 시공 방식이라는 것과 대부분 쉽게 생각하는 폼 충진, 이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하는 방법을 아는 작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폼을 글자 그대로 폼으로 쏘는 사람과 분사 깊이나 분사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폰건을 잡지 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 쏘면 빈 곳이나 누락된 곳을 발견하기 쉽고 제대로 잘 쏘는 사람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충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FF 판넬의 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밀층을 확실히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FF 판넬의 단점 몇 가지와 바람직하지 못한 시공 방법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테스트용 재료용 심터를 제작하면서 그리고 포항 단독주택에 정품 FF 판넬을 시공을 하면서 이 FF 판넬의 물성을 극대화하는 FF 판넬의 정석 시공법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편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수백 배 많은 정품 FF 판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산불이나 화재로부터 안전한 집, 단열과 내구성이 월등한 집을 짓는데 저희 아세만 빌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